최근 전남 강진에 이어 순천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 전남에서 영하권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는 수능과 맞물려 시내버스가 멈춰서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포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세워 수험생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순천만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순천만에서 흙두루 및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3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방역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와 집중 소독,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수능 예비 소집일인 16일 새벽 5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 시의회 등 5자 대표자 회의에서 노조가 요구했던 임금 인상안은 7.4%에서 3.2%로 만근 일수를 하루 줄여 상여금을 주는 것은 일단 올해 하반기 6개월치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내버스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고흥만 간척지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원의 대규모 스마트 농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14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렇게 드디어 문을 열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고흥 혁신밸리는 간척지에 조성된 최초의 스마트 농업 거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33헥타르, 축구장 46개를 합친 면적에는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청년 보육원실에서는 교육생들이 딸기와 토마토 등 작물 재배 실습을 받습니다. 청년 임대원실에서는 교육 수료생들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3년 동안 스마트팜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는 혁신밸리의 모든 농작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는 통합 관제실인 빅데이터 센터가 구축됐습니다. 이곳의 데이터는 맞은편 실증 단지에 입주할 기업 등이 기술 국산화나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농업인이 임대받을 수 있는 주민 참여 온실은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밸리가 조성된 지역인 고흥군도 첨단 농업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며 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혁신밸리 주변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원예 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 수산 단지 조성, 그리고 2000도 이상의 대규모 한우를 키우는 스마트 축산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미래 농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번 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을 먼저 산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전남 지역 의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달리 사회 간접 자본 등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무안 국제공항은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 방콕, 오사카 등의 노선이 순차적으로 운항을 시작하며 지역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여행사의 모객 상황은 80%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입국자 1일차 PCR 검사 면제를 비롯한 검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 세계 여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은 그동안 소방서가 없어 초동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신안소방서가 행정구역의 중심부인 암태도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중심부인 암태도 일대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 바다와 맞닿은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섬 주민들의 안전을 담당할 신안소방서가 완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신안군에도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염원으로 신안소방서가 응원되어 액정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안소방서는 지난 2019년에 건립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3년 만에 결실을 거뒀습니다. 소방공무원 159명과 장비 47대가 섬까지 전진 배치돼 화재 진압은 물론 구조 활동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방 인력을 목포에 의존했던 섬 주민들은 3만 8천여 명. 앞으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다만 신안군은 광활한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특수한 지역.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보급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거든 헬기로 가도 45분을 가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흑산도는 쾌속선으로도 2시간 가야 됩니다. 신안군 소방서는 해양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도 소방서가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20번째로 들어선 신안소방서. 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힘찬 각오를 다지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는 지난 14일 하루 1,8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요양 관련 시설 38곳에서 89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8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752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4%였던 일주일 전보다 20% 오르면서 5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기상청은 수능 당일인 17일 낮 최고 기온이 순천과 광양은 18도, 목포와 여수는 16도로 영상권을 유지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목포가 5.8도, 여수 7.2도, 순천 5.4도 등 낮 기온과 10도 이상 벌어져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막바지 준비에 열중하는 만큼 전남교육청에서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비에 나섰는데요.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양회룡 장학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양회룡 장학관입니다. 네,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3,995명의 수험생을 위해 일반 시험장
46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별도 시험장 7교, 코로나 입원 수험생을 위한 병원 2곳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장 환경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시험장 환경이 갖춰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천후가 있을 시 도서지역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했고 숙박과 교통비를 제공했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 확산도 증가세라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생활 방역 수칙 등 외부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전체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험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수험생은 7곳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입원 중인 경우 지역 거점 병원 2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매일 확진 및 격리 수험생과 확진자 수험생 현황을 공유해 시험장 이동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시험을 치를 수 있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역 거점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관님, 끝으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새로운 문제보다 과목별로 자주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숙면을 취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날에는 따뜻하게 입고 여유 있게 시험실에 도착해 차분히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양회룡 장학관이었습니다.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15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도지사와 수소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정책 현황을, 김창의 에너지공대 교수가 그린수소 개발 전략 등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이 천연자원과 석유화학산업 기반을 갖춰 수소산업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로 곡물이나 철광석, 석탄을 옮기는 데 활용되는 현대삼호 중공업의 18만 톤급 LNG 이중연료 추진 살물선이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삼호 중공업이 건조한 살물선은 지난 2020년과 이듬해에 각각 한 척씩 모두 두 척이 완성됐고 원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에 LNG 연료가 도입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세계 인류 상품 육성 사업을 통해 수출 유망 상품이나 생산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 홍보와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한 무안군 남학과 오룡지구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 주관으로 15일 열린 토론회는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된 뒤 기관별 협조사항을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내후년 오룡 2지구 입주로 학교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학부모 우려에 대해 교실 증축 등을 최대한 앞당기고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